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을 배우려고 합니다. 37장은 너무나 유명한 장이라서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3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며 그 예언은 지금 성취되었는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기도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주로 내 육신의 이익과 혹은 나의 참 목적과 정말 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대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유대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다. 물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구속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 외에 우리가 사실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지요. 자, 오늘 37장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이스라엘에 가는 예언입니다. 우리 이방인에 가는 예언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는 예언입니다. 오늘 37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이 장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 안에 있는 마른 뼈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두 막대기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상징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 합친 남유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흩어졌지만 그래서 온 세상에 완전히 흩어져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두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쳐서 하나 되게 하겠다. 열두 지파가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오게 되겠다.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이 이 37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3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복되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 마른 뼈와 같이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그런 상태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부활시키시고 큰 군대를 이은다는 것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신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성취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궁금한 이야기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약 2500년 이전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 2020년 12월인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씀들이 대부분이 성취되어졌고 또 완전한 성취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37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중에 이끌고 골짜기에 가게 하는데 골짜기에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의 마른 뼈라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가족 묘에다가 안치해 놓습니다. 그냥 갖다 놓으면 오래 있으면 썩어가지고 뼈가 허옇게 부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그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가 마른 뼈가 완전히 비틀어져서 하얗게 되어진 뼈들이 가득 찼습니다. 생명 없죠? 살아날 가능성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하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의미가 있겠죠?
아무리 봐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남겨놓습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아십니다.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안에 달린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주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어떻게? 뼈에게 대언하라. 뼈들아, 살아나라. 하니까 뼈가 우뚝 선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뼈가 해골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에 힘줄이 붙으라니까 힘줄이 붙고,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탁 서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영이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불어넣어라.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골짜기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가지고 사람처럼 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는데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뚜벅뚜벅뚜벅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흩어져서 지금은 그 10지파의 흔적을 알수 없고 자기의 족보를 알수 없을 정도로 이방인과 결혼을 해서 완전히 이방화 되어졌다. 과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과연 그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아수리아에 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존재를 알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무덤을 열고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뼈는 무덤에 있으니까요. 무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열국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흩어져서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존재도 없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그 무덤을 열고, 다시 말해서 열방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2500년 이상이 지난 지금, 2020년,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또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에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육국제연합의 이 결의에 의해서, 만장일치의 결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건국되도록 허락을 했고, 이스라엘은 1948년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알리야 운동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작업을, 위대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고, 결국 지금 약 800만 이상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돌아왔고, 아직 여전히 800만이 남아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자기의 땅 곁으로 데려가 이제는 큰 군대를 이루어서,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주위의 아랍 나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1948년에 그랬고, 1967년에 이랬고, 1972년에 그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공격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군대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들을 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 36장에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 산들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37장에서는 그 산들에 있는 모든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이와 같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이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뼈들을 살리겠다. 큰 군대를 이루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예언을 2500년여 전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셨고, 지금 그 예언이 실제로 1948년 이후로 약 80년, 70년 이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죠. 2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약 70여 년 이전부터, 1948년부터 지금까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2500년을 나라가 없이, 민족이 존재가 없이 함께 살지도 못하고 온 세상이 흩어져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기적입니다. 똑같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것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흩어졌던 모든 교회들 모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시기를 두 막대기를 가지라.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유다와 그 다른 족속,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는 요셉 지파. 요셉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아들이죠.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그러니까 다윗 지파와, 죄송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열 지파를 상징하는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적고, 이두 막대기를 하나 되게 하라. 매우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마지막 때, 내가 이 북이스라엘의 후손들, 온 세상의 허투루에서 존재를 알수 없는 북이스라엘의 후손들과 남유다의 후손들, 유대인들, 이들을 모두 고토 이스라엘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을 하나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고 하셨나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한 목자 다윗이 왕이 되게 하겠다. 그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영원히 거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하겠다. 여호와의 성소가 서게 하겠다. 새롭게 서게 하겠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하겠다. 자, 제가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목자 다윗이 왕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그들을 다스리는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완전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왕 아래에서 통치를 받으면서 한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어가겠다는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섰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졌던 북이스라엘 민족들과 남유다의 후손들이 하나씩 모여들어서 이제는 이 열두지파가 이제는 한왕 앞에서, 한 대통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현실이 25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정통 유대인들이 군대도 가지 않고, 오직 직장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온 세상에서 불러들여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과 아직 화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할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정말 굳어진 바위가 같은 돌짝 같은 마음들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제 진짜 마지막이요, 메시아는 다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성소가 새롭게 세워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 48장까지 쭉 읽어보면, 특별히 41장부터 48장까지는 전체가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입니다. 그 부분에서 마지막 때 어쩌면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암시를 볼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아직 이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지만은 곧 성취되리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국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온 세상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고 인정하는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몇몇 나라들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기를, 2500년 전에 약속하시기를, 열국이 온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속히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7장을 여러분은 어떻게 읽었습니까? 내게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에스겔의 골짜기와 같이 우리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졌고 소망이 없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은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져서 존재를 알수 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남유다의 후손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느헤미야와 그리고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은 나라를 이루지는 못했고 북이스라엘과 하나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2500년 전에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섬찟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37장에서는 이렇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그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예언했고, 그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우리 민족의 삶에서 절망 가운데 빠지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온 열방의 회복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것.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열방, 모든 민족,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가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예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눈에 보이는 삶, 내 먹고 사는 것, 내 자녀들의 미래,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설수 있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토론을 나눠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이 예언은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는가 한번 나누어 보시고 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25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이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또 다른 것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지혜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